안녕하세요. 마스터즈로입니다. 스트릿 MMA 롱가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스트릿 MMA 스탠딩 파트에서는 롱가드, 그리고 드라큘라 가드, 그리고 엘보 디스트럭션을 특징으로 합니다. 롱가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번 롱가드로 방어를 한 다음에 공격으로 전환해서 어떤 기술들을 쓸 수 있는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길거리 격투나 격투기 시합이나 스파링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나에게 펀치를 했을 때 롱가드로 방어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내 팔로 얼굴을 방어할 수 있고 한 팔을 뻗어서 이 팔로 상대의 머리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밀어내거나 길거리 격투 같은 경우는 손끝으로 상대의 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길거리 격투에서 롱가드를 사용해서 방어를 하면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. 롱가드로 방어를 했을 때 가장 적당한 거리는 팔을 쭉 뻗어서 이 손으로 상대의 목이나 머리를 잡을 수 있는 거리, 이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방어를 한 다음 잡으면서 무릎을 차거나 잡으면서 팔꿈치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, 이 정도 거리가 가장 적당한 거리인데요. 그런데 상대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펀치를 할 때 내가 앞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롱가드로 방어를 했는데 상대가 예상보다 조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앞으로 숙이면서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거리가 내 예상보다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 손을 쭉 뻗었을 때 이 머리가 이 손의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바깥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롱가드로 방어를 했을 때 거리가 가깝거나 멀거나 또 상대의 머리 위치가 안쪽에 있거나 바깥쪽에 있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요. 1번은 내가 롱가드로 방어를 하고 목이나 머리를 앞손으로 감을 수 있는 거리, 가장 적당한 거리. 이 상태에서는 무릎이나 아니면 팔꿈치로 연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. 방어를 하고 이때 내가 상대 머리를 감았는데 상대 머리가 그냥 바로 앞으로 숙여지면은 그냥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면서 무릎을 바로 차면 됩니다. 목을 감았을 때 상대가 좀 상체를 세우고 있으면 일단 이 손으로 상대의 상완을 잡아서 이쪽 펀치가 오는 걸 미리 방어를 하면서 한번 차주고 그때 상대의 상체가 앞으로 좀 더 기울어지면 양손으로 잡아서 넥클린치를 해서 다시 무릎을 찰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손으로 머리를 잡으면서 이쪽 팔꿈치로 한번 쳐주고 다시 무릎을 찰 수 있습니다. 롱가드 한 다음 팔로우 공격 1번은 방어를 하고 한 손은 머리, 한 손은 어깨나 상완을 잡아서 무릎 차고 양손으로 다시 넥클린치해서 무릎 차기, 잡아서 팔꿈치 먼저 치고 양손으로 잡아서 무릎 차기,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연습하시면 됩니다. 혼자서 연습할 때에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롱가드 앞손으로는 머리 잡고 반대쪽 손으로 어깨 잡으면서 무릎 차고 발 내려놓으면서 양손으로 잡아서 뒷발이 앞으로 한 발 나오면서 돌아서 반대쪽 무릎 차기까지 하나 둘 셋
살짝 앞으로 들어가면서 롱가드 한 손으로 머리 잡으면서 반대쪽 팔꿈치 치고 다시 양손으로 잡아서 돌아서 무릎 차기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내가 롱가드로 방어를 했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앞으로 들어오질 않고 거의 제자리에서 이렇게 펀치를 해서 이걸 잡기에는 좀 거리가 좀 먼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방어를 한 다음 상대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상대 얼굴을 밀어내면서 펀치를 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. 방어를 하고 상대가 안 들어오면 앞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면서 얼굴을 밀어내면서 이때 한 번 더 스텝이 들어갈 때 이 손을 주먹을 가볍게 쥐면서 이쪽으로 옮겨줍니다. 이 상태에서는 주먹이 나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갈 때 손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펀치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기술은 MMA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상대 얼굴을 밀다 보면 이게 서밍이 일어나기도 쉽고 또 손가락으로 상대 눈을 뭐 찌르지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기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MMA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요. 이건 길거리 격투에서는 이렇게 해서 눈을 바로 공격하면서 또 다음 공격까지 할 수 있고 복싱 글러브를 사용하는 무에타이나 킥복싱이나 이런 시합에서는 그대로 글러브로 앞으로 밀면서 다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. 밀어냈을 때 밀어내면서 펀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밀어내면서 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길거리 격투에서는 밀면서 바로 낭심차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런데 또 킥복싱 시합이면 낭심차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뒷발 로우킥이나 아니면 앞발 로우킥을 차고 다시 펀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롱가드 연결 기술 2번은 롱가드로 방어를 하고 한 발 더 크게 들어가면서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세웠다가 투 원 투로 연결합니다. 하나 다음은 방어를 하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낭심차기. 그리고 낭심차기를 하면 상대가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겠죠. 그때 양손으로 잡아서 무릎차기까지 연결합니다.
다음은 내가 롱가드로 방어를 했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앞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. 롱가드를 했는데 상대가 앞으로 쑥 들어올 때 이때는 이 팔로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펀치를 한 오른팔을 이렇게 오버훅으로 잡습니다. 상대가 오른손으로 펀치를 하면서 너무 앞으로 쑥 들어오면 이 팔로 상대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대로 상대 팔을 오버훅으로 잡고 잡으면서 이 뒷손으로 상대 이 목 부분을 이 팔뚝으로 막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상대가 또 이렇게 들으면서 헤드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팔을 오버훅 하면서 이 팔로 상대 목을 막아줍니다. 이렇게 잡아서 이 손으로 상대 머리를 누르면서 무릎차기. 그 상태로 그대로 이 팔은 오버훅 감고 이 손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살짝 돌아서 다시 무릎차기. 그래서 혼자 연습할 때는 방어하면서 이쪽 팔은 오버훅 잡고 이쪽 팔로 상대 목을 막은 다음 잡아서 내리면서 무릎차기. 다시 그대로 잡고 옆으로 스텝이 한 발 나아가면서 돌아서 다시 무릎차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음 상황은 내가 롱가드로 방어를 했는데 상대가 약간 이쪽으로 내 몸 안쪽 아래쪽으로 살짝 머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, 근데 이때는 그대로 여기서 잡아서 무릎을 차긴 약간 애매하고 상대가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올 때 상대 머리를 그대로 이 손으로 눌러주면서 옆으로 같이 살짝 돕니다. 같이 살짝 돌아서 상대 중심을 약간 저쪽으로 밀어내면서 여기서 펀치. 롱가드로 방어를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머리를 좀 이쪽으로 낮출 때에는 팔로 계속 그 방향으로 밀면서 살짝 옆으로 돌아주면서 펀치. 방어하고 이 손으로 그대로 상대 머리를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옆으로 살짝 돌아서 펀치까지. 하나, 둘. 그리고 이쪽으로 돌 때 이 손을 펀치를 할 수 있게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. 하나 방어하고 돌 때 손을 여기. 그리고
그 다음은 상대가 펀치를 할 때 내가 롱가드로 방어를 했는데 상대가 머리를 위빙하듯이 하면서 약간 저쪽으로 빼서 상대 머리가 내 몸 바깥쪽에 있게 됐을 때, 네, 이 경우에는 이 손으로 그대로 이 팔로 상대 머리를 저쪽으로 밀어주면서 살짝 이쪽으로 돌아서 펀치를 하거나 상대 머리가 바깥쪽으로 살짝 빠져나갈 때 그대로 누르면서 무릎을 찰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어를 하고 이때 상대 머리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같이 저쪽으로 밀어내면서 살짝 돌아서 펀치 하나 둘 아니면 방어한 다음 바로 왼무릎 차고 다시 밀어내면서 다시 펀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하나 방어하고 잡아서 무릎 차고 다시 밀어내면서 펀치까지. 이렇게 해서 내가 2번 롱가드로 상대 펀치를 방어했을 때 다섯 가지 경우, 첫 번째는 상대 머리가 그대로 중립 상태에 있을 때, 그때는 잡아서 무릎을 차거나 그대로 잡아서 팔꿈치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 상대가 생각보다 멀리 있을 때, 이때는 내가 들어가면서 펀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주면서 킥으로 연결한 다음에 또 다음 기술로 연결하는 방법. 그리고 3번은 내가 롱가드로 방어를 했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왔을 때, 그때는 오버훅 하면서 반대 팔로 상대 머리를 막은 다음 무릎차기. 그 다음은 내가 롱가드를 했을 때 상대가 자세를 살짝 낮추면서 상대 머리가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올 때, 그때는 팔로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살짝 돌아주고 나서 펀치. 내가 롱가드를 했을 때 상대 머리가 저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을 때에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주면서 살짝 같이 돌아서 펀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 손으로 눌러주면서 무릎 차고 다시 펀치. 이렇게 해서 롱가드를 한 다음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음 기술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